아, 그럼 이번에 이제 11집 불러주시면 어떨까요? 11집이요? 예. 아니 얼굴을 쳐다보지를 않아요. 얼굴을 보면 가사가 쏘네. 사랑은 스쳐가는 바람 같아서 잠시 멈출 수도 없나 봐요. 눈을 감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. 난 그런 사랑을 그녀를 보내고 배워요. 제가 들었기에는 초반에 네, 다시 예전의 배지섭 씨의 느낌이 나거든요. 예전에 정말 많이 사랑해줬던 그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그 제 목소리 있잖아요. 예. 1, 2집 때 그때의 그 느낌을 많이 살려서 곡을 이제 준비를 했죠. 그럼 어떻게 해서 생각이 전환이 되신 거예요? 4주 때부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랄까 왜 그런 느낌 좀 해수욕장에서 경계선 있잖아요. 여기 넘어가면 위험한 거. 네.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넘어온 거야. 근데 넘어올 때까지도 자만한 거지 뭐 괜찮은 거예요. 뭐. 나 수영을 잘하니까 수영에서 저까지 금방 가면 되는데 뭐 보이는데 뭐 저기 육지가. 그랬는데 이제 딱 넘어가고 한 5집 6집 정도 됐을 때 위기의식 같은 게 약간 오더라고요. 사실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위기의식 같은 거라는 단어는 처음 써보는데 예,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 풀어봐요. 그래서 예.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는 막 그리고 이제 수영하려고 막 육지 쪽으로 발버둥 점점 뒤로 밀려 있는 거. 힘이 들어가니까. 예. 다시 앨범을 내고 활동하려고 해도 예능 프로. 예. 거기 가서 오랜만에 그 왜 그거 있잖아요. 나는 내 무게가 있는데라는 그 착각 있잖아요. 막 가성인데. 웃기고 얘기하고 그러려 보니까 네. 너무 어색하고 사실 얼마 전까지도 지난 10집 앨범까지도요. 제가 섭외해서 응하고 방송 스케줄을 잡고도 한 2, 3일 전에 캔슬한 적도 있어요.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.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과 팬이 원하는 건데 내가 안 하면 내 있을 존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 앨범 나오면서 뭐 프로그램에 나갔어요. 프로맹고. 네, 거기 나가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모습을 딱 보이니까 갑자기 막 그 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내가 짜증났던 거 그런 게 이렇게 촥 식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. 예전에 내가 막 사랑받고 정상에서 막 그 가수왕 했을 때 느낌보다도 더 찌릿찌릿한 그 희열을 느끼겠더라고요. 그 맛을 본 거예요. 그래갖고 아 괜찮은데 이거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뭐 TV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방송 섭외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영화 라디오 스타 실제 주인공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무릎팍 도사를 통해서 실제 본 것 같은. 본인도 라디오 스타를 직접 보셨습니까? 이제 얘기가 되게 웃긴데 그 팬 중에 한 분이 그 라디오 스타 그 감독님을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스태프를 만났대요. 만나서 혹시 변진섭 씨의 그 얘기를 갖다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염두에 두고 네. 하지 않았는지 뭐 그런 질문을 했대요. 뭐 인터뷰 형식으로. 근데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스태프 쪽에서도. 네. 뭐랄까 재밌게 봤어요.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. 스타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만했던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봅니까? 네. 솔직히 거의 모든 게 보답이에요. 저는 그냥 그 팬들한테 받은 게 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. 제가 다시 앨범 내고 이렇게 방송할 때까지. 꿈이 뭡니까? 변진섭 그러면 일단 노래 잘하고 그의 음악은 항상 좋았다. 네. 난 그런 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수였으면 좋겠어요. 네. 노래만큼은 진실된 인정을 받고 싶다. 네. 물론 뭐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말할 때나 재미있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뭐 괜찮지 않아요? 매력 있지 않아요?